오늘 배울 곡선은 인테리어 트로코이드라는 곡선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설명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먼저 볼게요. A'이 그리는 궤적을 잘 봐주세요.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그려진 이 A'이 그리는 궤적, 요거를 인테리어 트로코이드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내부라는 뜻이잖아요. 내부. 그래서 구루먼의 안쪽에 있다고 해서 이게 구루먼이잖아요. 50mm, 반지름 50mm 이 원을 구루먼이라고 하고 요 작은 원, 지금 A'이 위치에 있는 이 원을 작은 원이라고 해서 요 원을 따라 움직이는 궤적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반지름 50mm 큰 원을 자전거 바퀴라고 생각하시고 반지름 25mm 이 작은 원을 자전거 페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큰 바퀴, 자전거 바퀴가 굴러갈 때 여러분들 페달이 그리는 어떤 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씩 볼까요? 그렇게 해서 스텝을 한번 볼게요. 이게 45도 위치일 때 어떤 궤적이고, 90도일 때, 180도일 때, 270도일 때, 360도일 때 이렇게 궤적들을 그리고 있죠. 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를 할 때마다 빼먹었네요. 2개, 여기는 2배. 그렇죠? 돼야 된다. 예. 오케이 하고 이것도 빼먹었네요. 기동시켰고 다시 8개로다가 50 곱하기 45도를 라디안으로 바꾼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죠. 스플라인을 쓰기 위해서 약간 평행선을 두개좀 그리겠습니다. 이쪽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스플라인을 위해서 궤적 A'이 0도일 때 궤적은 위치는 여기입니다. 탄젠트하게. 그리고 45도일 때 A'의 위치는 요 부분이고, 90도일 때 A'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135도일 때는 여기. 180도일 때는 여기. 215도일 때는 여기. 그치? 여기,
해갖고 요거를 커피를 할게요. 요 궤적 자체가 인테리어 트로코이드입니다. 예, 그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